드라마 대장금 출연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근황. 서상금역 당시 33세, 이영애 현재 50세. 대장금으로 전세계적 인기를 얻었고 전성기 때 240편의 CF를 찍었습니다. 한복이 잘 어울리는 가장 한국적인 미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대장금 이후 14년 만에 2017년 드라마 사임당으로 복귀하였으며 영화 또한 14년 만인 2019년 나를 찾아줘로 복귀하였습니다. 서장금 아역 당시 8세, 조정은 현재 25세. 홍시를 언급했던 유명한 대사의 주인공입니다. 극 초반부터 좋은 연기로 호평을 얻었습니다. 꾸준히 연기 생활을 병행하였고 현재는 대학생입니다. 2018년 영화 궁합에 출연하였습니다. 중종역 당시 34세, 이모 현재 51세. 맛있구나, 맛이 아주 좋구나가 주요 대사였습니다. 사극에 주로 출연하였고 왕 전문 배우 중 한 명입니다. 백석대 문화예술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현생역 당시 27세, 박은혜 현재 44세. 데뷔 후 주로 단역을 맡다가 대장금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중국 스타 왕조연을 닮은 꼴로 유명하였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드라마 쌍카포차에 특별 출연하였습니다. 최상국역 당시 39세, 전미리 현재 56세. 극을 이끌어가는 악역 최상국 역으로 열연을 펼치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원래 한상국 역으로 캐스팅되었으나 촬영 직전 배역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한 견미루는 연예계 대표 주식 부자이기도 합니다. 정말금역 당시 63세, 영웅계 향년 70세. 2009년 5월 22일 별세하였습니다.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였고 24세부터 할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견미리와 모녀지간처럼 지냈으며 사석에서 견미리가 엄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박열이 당시 24세, 이세은 현재 41세. 아버지가 기자이며 어머니는 아나운서 출신으로 처음엔 연예계 진출을 반대하였습니다. 후일 어머니가 발음교정해주며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결혼 후 공백기를 가졌고 2019년 복면가왕으로 복귀 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영화 복수의 능선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주댁 당시 43세, 김보라 현재 60세. 젊은 시절 청순한 미인으로 순종적인 여성 역을 많이 맡았습니다. 실제 성격은 강하고 직설적이며 시가 애호가로 유명합니다. 2019년 드라마 용왕님 고우아사에 출연하였습니다. 아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